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안마을 경주인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천별이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선두권에 나섭니다. 9번 천별과 바깥쪽 10번 장산익을 두 마리의 격차는 반맛인 차 계속된 선두 9번 천별입니다. 이제 2마신, 3마신 먼저 달아나면서 단독 선두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9번, 3번 이때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4번 늘세찬입니다.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백광의 자바 4번 늘세찬 바깥쪽 2위까지 도전해 나옵니다만 3번 라운미라클이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안쪽 9번 천별을 따돌리기 시작하는 바깥쪽의 3번, 4번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3번, 4번, 4번, 3번 발주가 좀 느린 말이고 경주로 입장합니다. 라트에 이제 한 라트에 모든 힘을 이제 쏟는 말인데 이번 조교 때 너무 좋아가지고 리스트 오브 리스트랑 경합을 혼합 4분짜리랑 경합을 하는데도 말이 강단도 걸음도 엄청 좋아가지고 월요일 날 하루만 했으면 됐는데 목요일 날 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말이 골막을 많이 아파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조교 안 하고 마무리 마방에서 이제 골막 치료하는데 위주로 많이 했더니 조금 오른다리 원래 좀 잘 쓰는 말인데 오늘 오른다리를 아예 안 쓰더라고요. 직선에서도 그래가지고 간신히 뭐 이기긴 했지만 이제 좀 쉬었다가 다리 좀 골막 치료가 잘 완쾌 되면 그래도 앞으로도 그래도 좀 기대치는 있는 말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말이 이겨져서 아 진짜 결승 통과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천재이로 근소하게 앞서 나갑니다. 4번 마이티싱이 2위. 계속된 선두 3번 천재이로 이동진 기수와 함께 1마신차 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번 4번 두 마리 앞서 있고 다시 바깥쪽에서 12번 티지런이 등장하면서 바깥쪽 3위권에서 2위권까지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는 앞서 있는 3번 천재이로와 바깥쪽 격차 좁혀나고 있는 12번 티지런. 3번 12번 격차 무섭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12번 티즈런이 바깥쪽에서 선두를 보상한 가운데 안쪽 3번 천재이로가 2위로 12번 3번 4번 un cavallo da un po' più lunga distanza però speravo che vanno troppo forte dall'inizio così rimanevo dietro e aspettavo ultimi 400 metri a prendere altri cavalli no, si è successo così che monto di meno cavalli che montavo questo weekend però in allenamento voglio montare un po' di meno perché non sto tanto bene con mia salute però in corsa voglio sempre montare ma questo weekend è successo così che montavo pochi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좀 많이 기대는 말을 해가지고 조교했을 때도 좀 성깔이 있는 말이어서 좀 힘들었는데 근데 취열 선배 탈 때는 잘 잡고 타셔가지고 별로 이제 안 기대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사건을 돌면서 직선 나와서 아직 안 때리고 먼저 몰았는데 갑자기 펜스로 기대가지고 나오는 말이 없어서 변경돼서 운 좋게 1착 들어오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한 50m 남기고 갑자기 페로비치가 엄청 빠르게 치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좀 당황했었는데 일단 조교사님도 코너 돌면서 펜스 기대지 말고 좀 바깥으로 타시라 했는데 갑자기 기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펜스 기대고 탔는데 만약에 안 기대고 좀 돌려서 바깥으로 빠져 탔으면 말이 더 잘 뛰어서 1등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